것을 좀 즐겁게 즐기면서 배웠으면 그러면 꼭 아마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정정은 뭐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자리주셨습니다. 우리 모녀팀의 조갑경 씨와 홍석주야. 자, 내일은 MC팀의 유상무 씨와 우리 김정현 양. 자, 그리고 우주팀입니다. 우리 이소연 박사님과 변성훈 군이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함께 자리했습니다. 아, 이소연 박사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나 봐요. 네, 저 아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 아, 오늘 복장이 정말 특이한 복장을 입고 나오셨어. 어떤... 아, 이건 제가 비행 때 입었던 오! 비행복하고 똑같은 디자인이고요. 거기 입었던 것은 계약상 다 내려올 때 태워져요. 그래서 가지고 올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왜, 왜냐면 뭐 1kg 가지고 내려오는데 수천만 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다 내려오는데요? 네, 네. 다 버리고 내려오는 겁니까? 네, 다 버리고 제 몸만 오고 그다음에 실험 결과들 조그만 것만 와요. 그래서 와. 같은 똑같은 재질하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이제 비행복이에요. 그러면 그 우주선에서 입었던 그 옷은? 그 옷은 그 대기 중 어딘가에 날아다. 본 것 같아. 아, 얼마 전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 본 것 같아요. 태극기가 이렇게. 느낌이 어떤지 저는 출발전 느낌이 가장 궁금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뜰지 날아갈지. 돌아올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 들 텐데. 되게 재밌는 건요. 그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노래하실 때 연습 되게 많이 하면 네네. 실제일 때 연습 같은 느낌으로 하면 좀 편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주인 훈련 같은 경우도 특히 러시아는 훈련소 환경이 실제 발사 실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완전. 아~ 그리고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인이 타면 창은 있어도 발사해서 우주 가기 전까지는 창이 다 가려져 있어요. 로켓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만 느끼는 거예요. 네, 그 속에서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발사한 3시간 전쯤에 미리 타요. 3시간 동안 막 준비하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은 이게 훈련인지 진짠지가 이제 헷갈려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은 통신으로 이제 저한테 뭐 하라고 얘기해 주신 러시아 분조차도 훈련할 때 그분이 와서 하세요. 예, 네, 목소리 똑같은 목소리에 똑같은 분이. 그리고 심지어 우주에서도. 그러니까 지상에서 훈련한 분이랑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좀 편안하게 긴장을 덜하고. 심적으로 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동그란 지구를 보신 건 달까지 가신 분이 찍었거나 아니면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가 찍은 거는 그냥 둥그런 땅 모양 정도. 예. 이소연 박사님 진짜 우주인 위에서 말도 이렇게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말을 안 하면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예. 네, 맞아요. 저도 처음 뵙고 인사하면 네. 길을 가라 걸어. 길을 가라 걸어. 그럴 줄 알았는데. 자, 아이를 바꾸는 창의력 타임. 아바타의 첫 번째 코너죠. 너무나 여러분 좋아하시고 이제 날로 가면 갈수록 긴장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말랑말랑 창의력. 주어진 30초 안에 문제를 가장 많이 맞추는 팀에게 점수가 주어지는데요. 지난주에 뭐 해보셔서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문제가 정말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에서 놀던 게 3학년까지 뛰었다는 거. 3학년 겨울방학까지. 어머님들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진짜. 아, 그렇죠. 문제가 정말.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수준이 절대랑 또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주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로 미래로 슝! 아! 슝! 좋습니다. 자. 2시 55분. 10. 1. 아니, 2번. 첫 번째 말만 답입니다. 9개. 2번. 오. 10. 수요일. 오. 도. 하면은 보셨죠? 네. 지난주에도 시간까지 못 갔거든요. 네, 총 4문제를 맞춰줬습니다.
아, 희선 씨 이번에 그래도 세 문제를 맞춰주셨어요. 네 문제 중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예. 아이한테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네. 자, 다음은 그러면 우리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팀이죠. 우리 모녀 팀. 아, 저희 할까요? 미녀가 창의력까지. 모녀 팀 화이팅! 야. 최준대 역시 조각형 씨가 세 문제, 우리 석주원이가 한 문제 맞추셨어요. 이렇다면 우리 내일은 MC 팀이 정확하게 또 1위 자리를 또 꿰찰 수 있을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준비됐나요? 유상무 상무가 우리 회사의 큰 공헌을 해서 유상무 상무에게 유상무 상무상을 준 유상무. 3번. 톤. 톤. 2번. 어. 2시 13분? 2, 4, 6. 14. 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야. 내일 NCT도 네 문제 주신 나란히. 모든 것을 즐겁게 즐기면서 배웠으면 그러면 꼭 아마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정답은 뭐야! 덜커덩 덜커덩 어둡고 침침한 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시를 잡는 여인들, 그리고 시를 잡는 여인들 사이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맨발의 남무한 차림의 이 여인들은 뒤쪽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귀부인처럼 보이는 여인들과 어떤 관계이며 정체는 무엇일까? 어두운 공간과 눈부시게 밝은 공간의 빛의 대비는 화가의 어떤 의도를 대변하는 것일까? 과연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명화 속 1급 빔. 정은미 교수님 잘해주셨습니다.